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저는 지금 이거 노가비요 이렇게 껍질을 벗겼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이게 조금 길면은 국수 먹듯이 그렇게 조금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제 길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무친 거는 마늘 넣고요. 마늘 넣고 고추장 넣고 뭐 물엿 넣고 네 단지 네몇 가지만 지금 넣어서 이제 달콤 새콤달콤하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넣었어요. 식초를 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쓰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네, 이렇게 쓰니까요 이게 채가 너무 잘 썰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계속 그냥 그거 우리 참외 썰듯이 그렇게 썰어서 했거든요. 참외 썰듯이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채 썰듯이 했어요.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게 무쳤더니 아주 그냥 밥한 그릇 뚝딱 할수 있겠네요. 오이가 사실은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하죠. 여름 대표적인 음식이라서 네, 이걸로 온갖 걸다할수 있잖아요. 쥐도 담글 수 있고 오이는 아주 쓰임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이 노각처럼 네, 맛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해에 이 노각을 아주 맛있게 그렇게 만들어 먹은 기억이 있어서 단지 그냥 치 담그듯이 네, 그 노각 치를 담궜어요. 그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각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먹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지금 노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따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냥 전에 무치듯이 네, 무쳐보겠습니다. 단지 그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은 와, 이거 어떻게 해? 막 힘들게 해야 되는 것줄 알고 모르면 뭐든지 다 힘들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썰었습니다. 몽땅 다 썰었고요. 지금 제가 여기 한 개는 이미 이렇게 해놔 봤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 양념 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장은 그냥 집에 있는 재료 그냥 쓰시면 돼요. 그 고춧가루 쓰셔도 되고요. 고추장 쓰셔도 되고요. 네, 아주 쉽게. 식초 설탕은 꼭 들어가 줘야지만이 되는데요. 설탕 대신에 물엿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액기스 넣으셔도 돼요. 예, 무조건 집에 있는 액기스들은 다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이게 끝이에요. 네, 아주 쉽죠. 그래서 식탁에 나갈 때는 네, 참깨를 솔솔 뿌려서 나가면 끝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냉장고로 들어가야 하는 관계로 네, 여기다가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먼저 해놓은 거는 조금 더 부드럽겠죠. 더 부드럽고, 나중에 한 거는 덜 부드럽겠죠. 어떤 분들이 제가 플라스틱 좋아하고, 뭐, 가벼워서 좋다, 이렇게 비닐 좋아하고, 네, 위생장갑 중에서도 그냥 전부 비닐을 다 사용을 하니까, 와, 일찍 살기는 틀렸어. 그러더, 아니, 빨리, 오래 살기는 틀렸어. 이러는데요. 아닙니다. 저 오래 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이가 다섯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단지 이 장은 이 식초하고 액기스하고 그리고 고추장을 넣어줬을 뿐이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마늘만 넣은 거예요. 마늘만 넣은 거라 아주 쉽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벌써 한 개가 한 통이네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거를 재활용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 장갑 벗을 때 어떻게 벗느냐니 어떤 식으로 벗느냐면 딱 절반을 벗어요. 절반을 이렇게 해서 절반을 벗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살살살살 이거를 지고 잡고서 손가락 끝을 잡고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절반이 나와요. 이 절반이 나오는 거를 네,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전혀 손에 묻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같이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얘가 네, 또한번더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담궈봤는데요. 어떠세요? 이게 쉬운 방법 같지 않으시나요? 쉬운 방법 같지 않으세요? 저는 아주 쉬워서 이런 식으로 해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